남자친구 얼굴을. 5년 전에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정말 영혼까지 싹싹 끌어가지고 마련한 가게였어요. 음식 솜씨 하나는 타고난 탓에 잘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한 걸까요? 공과금에 월세, 대출이자 뭐 총 마이너스 300만 원? 하루하루 빚만 쌓이고 오라는 손님은 없고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전단지로 돌려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게를 딱 나온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맞은편 건물 앞에 폴리스 라인이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와 함께 근처로 가봤죠. 아이고, 아저씨, 여기 무슨 일이 있어요? 에이, 이게 저기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 사람이 또 죽었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 가게에서 바로 보이는 맞은편 건물에서요. 들어가겠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뭔가가 들것에 실려서 내려오는데 주세요. 와, 순간 팔에 소름이 확 돋고 오한이 막 들었어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도망치듯 남자친구와 가게로 막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도 장사 망했다. 그래도 혹시나 손님이 오지 않을까. 늦게까지 문도 못 닫고 있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퇴근을 했어요. 바로 가게 안에 딸린 작은 방으로 말이죠. 그나마 있던 전셋집도 빼고 남은 건 달랑 이 가게 하나뿐인데 와,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의 뒤척에다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지은아, 지은아. 어? 갑자기 왜 그래? 한숨도 못 잔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절 붙들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방문 밖에서 쩝쩝 기이한 소리가 들렸대요. 졸리는 눈을 막 비비면서 식당 홀 쪽으로 나가자 그곳에 긴 머리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미친 듯이 빙글빙글 막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숨을 고른 뒤 다시 홀을 내다봤을 땐 여자가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믿기 힘들었지만 표정을 보니까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가게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유경씨인데 모르겠는데? 그런데 정말 새벽에 방을 나갔다가 다시 후다닥 막 도망치고 다시 조심스럽게 홀을 살피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화면이 어두운 탓인지 홀 쪽에는 아무 형체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 분명 있는데. 좀만 더, 좀만 더. 좀 더 화면을 확대해 보려는데 혹시 식사 되나요? 아, 네! 들어오세요. 자리 이쪽으로 안내드릴게요. 가게 문을 열기도 전인데 아침부터 손님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꿈만 같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10명이요. 네, 점심에는 10명이 넘는 단체 손님들이 막 몰려오고 심지어 저녁엔 만석. 저희 죄송해요. 제가 다 쫓아가서요. 진짜요? 네. 죄송합니다. 아, 오늘 무슨 날인가? 왜 이러지? 얼떨떨하면서도 제발 오늘만 같아라, 응? 눈물 날 정도로 너무 행복했어요. 장사를 마치고 몸은 천근만근, 녹초가 됐지만 마음은 날아갈 것처럼 너무 가벼웠어요. 준아, 오늘 우리가 완전 대박이었지. 오빠, 우리 내일도 열심히 해보자. 그래. 얼마나 지났을까? 바닥을 걷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게 안에 고양이가 들어온 건가? 어? 누군가 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검은 중절모에 썩은 듯 푸른 발톱들? 얼굴이 시커먼 남자가 온통 검게 물든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발소리가 점점 막 빨라지더니 누군가 다가와서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기괴한 형체를 마주하자 온몸에 식은땀이 막 뚝뚝 떨어졌어요. 주세요. 그러자 남자가 뭔가를 제 입에 막 우겨넣는 거예요. 입안 가득 퍼지는 지독한 냄새. 그건 알코올이 잔뜩 묻은 속뭉치였어요. 억센 힘으로 목 끝까지 쑤셔놨는데 아, 삼키면 안 돼. 지은아! 일어나! 지은아! 왜 그래? 오빠, 나도 본 것 같아. 나도 귀신 본 것 같아. 여자 귀신? 아니, 남자였어. 어떡하지? 우리 이사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날 또 장사가 대박이 났어요. 어제보다 훨씬 더요. 아, 이거 혹시 귀신 때문입니까? 아니, 원래 귀신 나오면은 장사 잘 된다고 하잖아. 에이, 설마. 그리고 예상대로 귀신들을 보면 볼수록 가게는 대박이 났어요. 매일매일 돈을 쓸어 담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대박이다, 진짜. 근데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찾아오는 귀신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예민하고 막 더는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들어졌어요. 저는 다급하게 남자친구를 붙들고 말했어요. 오빠, 나 하루이틀도 아니고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아유 씨, 우리 아직 대출금 돼서 못 갚았어. 안 돼. 표정까지 싹 굳힌 채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은 거예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렇게 싸늘한 정적만 흐르던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얼굴 좀 봐. 다 죽게 생겼네. 아이고, 진짜였네. 진짜였어. 갑자기 남자친구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엄마, 엄마가 이게 어떻게 왔어? 간밤에 꿈자리가 뒤숭숭 하셨다면서 글쎄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 위에 올라타더니 길고 뾰족한 바늘로 남자친구 얼굴을 쿡쿡 찌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용한 절에서 받아온 거라면서 부적을 가게 곳곳에 붙여주셨어요. 저거 절대 떼면 안 된다. 알았어. 절대 떼면 안 돼. 절대 떼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어머니가 다녀가신 후에 저희는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어요. 몸이 너무 개운해서 활기차게 영업 준비를 딱 마쳤는데 식당에 손님이 뚝 끊겼어요. 다음 날, 그 다음 날에도 그나마 있던 예약까지 취소가 됐어요. 어머, 어떡해. 어떡해. 이러다 진짜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니야? 망연자실에 있던 남자친구가 벽을 가리키면서 소리쳤어요. 저거 때문이야. 그건 바로 남자친구 어머니가 갖다준 부적이었죠. 당장 가게 곳곳에 붙은 부적을 찾아서 갈기갈기 다 찢어버렸죠. 저게 손님도 귀신도 다 내쫓은 거야. 하지만 한 번 사라진 귀신은 쉽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귀신보다 무서운 대출금 앞에 더 위험한 선택을 하지 마. 귀신을 부르기로 한 거죠. 매일 밤 가게 곳곳에 향을 피우고는 갓 지은 밥을 곱게 벗어 그 위에 숟가락을 꽂아뒀어요. 이거 드시고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귀신이 나타나길 기도했어요. 그 정성이 통한 걸까요? 다시 귀신들을 만나게 됐어요. 매일 밤 잠을 깨우는 귀신들의 행렬. 그리고 차곡차곡 쌓여가는 돈. 믿기 힘든 이 기이한 현상을 저희 두 사람은 이 악물며 버티고 있습니다. 두 달 뒤면 임대 계약이 이제 끝나요. 어떡하죠? 저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사를 가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버텨야 할까요?